지금부터는 종목 그 외에 시장 큰 그림을 좀 그려볼까 하는데요. 금요일장입니다. 마감 이제 30분도 채 남겨놓질 않은 상황이고요. 다시금 눌림 나오고 있는 시장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에 한 말씀을 주신다면 지금 시장 괜찮은 겁니까? 어떤 판단 내리고 계세요? 저는 뭐 이렇게 안 좋다기보다는 좀 잠깐 쉬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좀 최근에 뭐 저점 대비해서 사실 좀 많이 오른 편이죠. 한 1985포인트 때 지금 최근에 어제 한 2120까지 왔기 때문에 지난 이제 9월 말일이죠. 말일 이제 고점 찍고 지수가 10월달에 이제 폭락을 한 상황에서 지금 하락폭 대비해서 이제 보통 38.2% 정도가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의 좀 목표치라고 하는데 그걸 대입해 보면 거의 정확하게 한 2120선 그 정도 라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도 한 7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근데 뭐 어제 기준으로 해서 두 지수 다 모두 다 38.2% 정도 되돌림 파동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나오는 건 사실상 좀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장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었는데 한국 증시가 역시 윗꼬리 달고 밀렸다는 것도 역시 좀 차익 매물에 대한 좀 압박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거기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이제 위쪽으로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좀 아쉽게도 금리 인상 기조를 좀 계속해서 재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월 증시 여전히 뭐 나쁘게는 안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계속 좀 시진핑과 트럼프의 뭐 발언도 나오고 있지만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든 좀 조금이라도 합의를 하겠다. 뭐 아니면 좀 서로 좀 양보하는 쪽으로 좀 가자. 그렇다는 얘기는 서로 좀 이해관계만 좀 맞으면 어느 정도 무역 분쟁과 관련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좀 안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말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까지는 기대감 유효하니까요. 시장 지금 빠진다고 해서 뭐 다시 10월과 같은 폭락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다시 한번 되돌림 파동 후에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여전히 저점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좀 화학주도 좀 빠지고 있지만 요즘에 좀 반도체 주들 또 오늘 그 일부 이제 OLED나 기술주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화학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동안 그 무역 분쟁 우려 때문에 많이 빠진 업종이 화학 업종인데 화학 업종 여전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요. 반도체나 기술주도 역시 좀 관심을 가지고 지난 10월에 좀 부진했던 업종에서 큰 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장이니까요. 화학 반도체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올라가려면 아직 참 많은 산을 넘어야겠지만 그렇다고 급반등이 나오길 우리는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서히 올라가길 기대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화학이나 반도체 섹터 안에 있는 좋은 종목도 한번 골라볼게요. 이베스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가 공략하러 가겠습니다. 종가 공략주 강정훈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에 대한 리뷰 오늘은 휴온스 글로벌 점검 들어갈까요? 네, 휴온스의 보트림 톡신, 틱톡스주가 내년 하반기 국내 시장 준비를 마쳤고 네, 국내 수시가 본격화되면 이 관련된 그 성장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2020년도에는 뭐 눈가주름 개선 적응증까지 획득하면 미용 영역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동종업체인 메디톡스 대비해서 상당한 저평가 매트 이런 부분도 감안했을 때 오늘 주가 흐름 지수는 빠지고 있습니다만 양호한 주식 부진의 모습이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온스 글로벌 제시된 목표가는 5만 원이었고요. 손절가 4만 원 선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오늘 종가에도 공략할 만한 종목 하나 주셔야죠. 뭘 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오리온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재가 시장의 대표적인 초코파이를 뭐 출시를 했고 그 외 비스킷, 껌, 초콜릿 이런 다른 여러 히트 상품을 선보이는 재가 업체입니다. 오리온은 3분기 실적을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뭐 세부 실적은 14일에 공시될 예정입니다만 가장 비중이 큰 중국 시장이 기대 대비 양호한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액 2,500억. 영업이익은 400원대 후반으로 시장 컨센서와 좀 부합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중국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연일자가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된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중국 시장도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 느리지만 퀄리티가 다른 매출로 회복을 한다는 계획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신제품 출시를 통한 수요 창출 특히 이제 신제품은 9개를 출시를 했고요. 4분기에도 9개 정도를 출시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브랜드 노후화가 나타난 기존 제품은 정기 매대 확대보다는 행사 매대 진입을 꾸준히 시도하면서 매출을 올린다는 전략, 그 다음에 채널 변화를 통해서 유통 비용을 줄이는 이런 그런 마진을 높일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4분기 이후에는 뭐 중국에서 더 이상 실적이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느리지만 회복세는 좀 확실하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대를 모았던 중국 신제품, 뭐 꼬북칩과 혼다칩도 월 판매액 40억대와 20억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뭐 제목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신제품 출시가 추가적으로 되더라도 시장 반응과 비용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것으로 보여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에서는 이런 실적의 안정성과 또 밸류에이션이 높은 필수 소비자 업종인 오리온 같은 이런 투자가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준비를 했고요. 또한 그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도 30%에 달해서 또 중장기적인 투자도 유망하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 현 주가 수준이 PR 20배 수준이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PR 30배 수준인 14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10월 7일 이후에 17만 6천 주 정도의 순매수를 유입되고 있는 부분도 최근 이 상반기 실적 대비 주가 하락한 부분들이 다시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는 8만 5천 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도가 조금 분화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리온 한번 공략해볼게요. 종가 공략주 오늘 오리온 살펴봤습니다.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